전통의 방산 강국 독일이 연일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토군 훈련에 징집된 푸마 보병 전투차 18대가 모조리 고장으로 퍼져버렸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었죠. 이어서 주력 자주포 펜저 하우비치 2000 역시 가동률이 고작 30%에 불과하다는 보도까지 나와 기감명가의 체면을 구겼는데요. 이번에는 노르웨이에서 차세대 MBT로 한국의 K2N5와 경합 중인 레오파르트2가 객관적인 성능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어이없게도 부품을 수급하지 못해서라는데요. 독일군은 현재 기갑전력을 채 3개월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예비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독일 내부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지만 독일 못지않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믿었던 독일 기갑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소식에 점차 신뢰도를 잃어가자 한국 무기가 이제 와서 탐나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고등어 수출국 아니랄까봐 간을 받대는 행보 때문에 조금은 껄끄러워진 한국과의 관계를 뒤늦게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당초 연말까지 결정되기로 했던 MBT 사업의 선정 결과 발표를 2개월에서 3개월 미뤄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라는 든든한 파트너 덕분에 노르웨이 수출에 더 이상 목매지 않아도 되는 상황. 노르웨이가 숙이고 들어오는 것을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독일은 안팎으로 쏟아지는 질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산 기갑병기의 성능이 잇따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유럽 최대의 군사 강국이자 나토군 육군력의 핵심인 독일이 실상을 까놓고 보니 전투력의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유럽이 지난 수 10년간 세계의 안보 위기에서 눈을 돌리고 자기들끼리 군축이라는 허상을 쫓아왔던 대가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9일 독일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틴의 람브레이트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 1월 나토군 훈련에 참가하기로 한 푸마 보병 전투차 18대가 최근 독일군 훈련 도중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중대한 차질이라며 나토 훈련에는 기존 마르더 탱크가 참가해 독일은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독일 전차뿐만 아니라 자주포도 멀쩡한 상태가 아니라는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독일 일간지 짓드도이체 차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군의 펜저 하우비치 2000 자주포는 고작 3대 중 한 대만이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펜저 하우비치 2000은 독일 기갑의 자랑 그 자체였습니다. 자타공인 현존 최강의 자주포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죠. 서방 세계의 절반을 장악한 한국의 K9 자주포조차도 객관적인 성능으로 비교하면 펜저 하우비치 2000에 한 수 접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0%라는 처참한 가동률의 배경은 바로 독일의 안일한 안보의식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동 불가능한 펜저 하우비치 2000은 모두 공정 수리 상태였는데 자주포 병력의 3분의 2에 달하는 수량이 정비창에 들어가 감감무소식이 된 이유가 어처구니 없게도 예비 부품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독일이 택했던 군축 방식, 저유 생산인데요. 군비는 줄이더라도 방위 사업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생산량을 억제해서 지속적으로 일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유 생산 방식으로는 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요구량도 간신히 채운다는 문제점이 있죠. 러시아의 돌발 행동 후에 독일은 부랴부랴 군비 확충을 선언하긴 했지만 오래도록 이어져온 저율 생산 군축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펜저 하우비치 2000의 악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저 하우비치 2000이 성능상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K9의 밀려 수출 시장에서 실패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너무 낮은 생산량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된 가동률 문제 역시 저율 생산으로 인해 부품 수급이 따라잡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독일군 보고서에 따르면 30%도 간신히 따라잡고 있는 펜저 하우비치 2000의 부품 수급은 현재 상태대로라면 3개월이면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그 뒤로는 멀쩡한 자주포를 해체해서 그 부품으로 돌려막는 동료 전환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싼 무기와 후달리는 유지 보수 능력. 전형적인 방산 후진국의 실패담이죠. 결국 독일이 평화에 젖어 아니란 정책을 선택한 것이 독일 명품 기갑의 전설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독일만큼이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있죠. 노르웨이입니다. 유럽의 전쟁의 위협이 대두되자 노르웨이는 독일의 줄을 타기로 한 모양입니다. 현재 노르웨이가 진행 중인 차세대 MBT 사업의 경합 후보는 널리 알려진 대로 독일의 네오파르트 2A7 플러스와 한국의 K2NO인데요. 노르웨이 국방부는 독일과 모종의 거래라도 한 것인지 몰라도 이미 레오파르트를 내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의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들러리로 선택된 것이 K2였고 독일과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면 K2는 팽할 속셈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보란 듯이 틀어졌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K2NO가 성능으로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통의 기갑면과 독일의 최신 전차를 설마 K2가 이길 것이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변의 원동력은 K2의 유기압 현수장치 ISU였습니다. 전차의 충격 흡수 능력은 기동 중 사격과 초탄에 이은 두 번째 사격의 명중률에 결정적입니다. K2에는 로드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가 갖춰져 있고 전차가 사격할 때 포신을 안정된 자세로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로 자동 계산해 보정해주죠. 이 장치 덕분에 K2는 기동 중에도 2km 앞에 적전차를 거의 정확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또 1차 사격 후 포신의 흔들림이 적어 곧바로 2차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는 다릅니다. 현수장치가 판스프링으로 된 기계식이라서 포신의 떨림을 보정하기가 어렵죠. 때문에 레오파르트는 기동 사격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 K2 전차엔 자동장 전장치가 있어서 전차병 3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분당 12발까지 쏠 수 있는데 레오파르트는 일일이 수동 장전해야 해서 기동 중 분당 사격량이 K2의 절반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지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는 K2NO에 완전히 패배했고 시험에 참여한 노르웨이 군인들의 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노르웨이 군 수뇌부에서 K2가 불리한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일선 장병들은 압도적인 성능을 갖춘 데다가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K2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병들한테 한국 무기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먼저 수출되어 활약하고 있는 K9의 영향도 있는데요. 지난 2019년 K9은 경합에서 독일의 펜저 하우비치 2000, 미국의 팔라딘, 프랑스의 세자르를 모두 제치고 노르웨이 자주포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 성능에 상당히 만족한 노르웨이는 K9을 영화에까지 출연시켰을 정도죠. K9 운용부대 장병들은 오로라가 내리쬐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K9의 사격 훈련을 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K9이 형성해둔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K2의 경합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쐐기를 박는 일도 있었으니 K9의 파생형인 아즈 크라프트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원되어 실전 성능을 뽐낸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생산되어 운용되다가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크라프트는 널리 알려진 대로 K9의 차체를 이용한 파생형 모델입니다. 크라프트는 전선에 단 18대 투입된 것만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멈추고 하르키우 북부 탈환에 기여했죠. 우크라이나는 그 성능에 반해 폴란드로부터 크라프트 60대를 구매하는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반면 독일이 그나마 굴러가는 수량을 털어서 지원한 펜저 하우비치 2000은 전선에서 사격 통제 장치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실전 부족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본토에서도 예비 부품이 모자랐던 만큼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 쓸 부품도 부족해서 아예 부품 생산 공장을 우크라이나나 폴란드에 세워버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죠.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이 증명되기 시작하자 눈치가 빠른 나라들이 잽싸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의 테스트 결과는 어째서인지 온 유럽에 소문이 났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가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가 독일 무기를 압도했다는 소식을 빠르게 입수하고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한국과의 방산 빅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인도 시기가 빠르고 가성비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성능으로도 한국 무기는 매력적이었던 것이죠. 졸지에 노르웨이는 남의 나라 수입 품목을 테스트해준 꼴이 됐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한국 상대로 하도 간을 많이 봐서 이제 와서 입싹 닦고 사겠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진 상황. 자존심을 굽히고 구매 계약을 하더라도 이미 폴란드가 번호표를 먼저 뽑고 대기 중이라 인도 시기가 늦춰져 버렸죠. 이에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의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 시간을 벌러 나섰습니다. 사업의 종료 기한을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인데요. 노르웨이는 제대로 된 무기가 갖고 싶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